자, 이제 장마도 끝나고 정말 더운 여름날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가장 시원한 음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쿡 아재 냉장고 털기 바나나 파인애플 스무디 편입니다. 오늘 준비하실 재료는 냉동 바나나 2, 파인애플 서너 조각, 두유나 우유, 요구르트, 얼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바나나 한 송이쯤 사오시면 대부분 바나나가 많이 익어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나나 껍질을 까시고 통째로 바나나를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다가 얼려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동 바나나 두 개와 잘라두신 파인애플 서너 조각을 넣으시고 시중에 판매하는 아무 요구르트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로 된 요구르트보다는 좀 끈기가 있는 요구르트를 넣어주시는 게 식감도 좋고 나중에 드실 때 당분이 덜하기 때문에 몸에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바나나에도 천연 자연 당분이 들어있고 지금 요구르트에도 당분이 들어있으면 너무 과다한 당분이 섭취되니까 가능하시면 요구르트는 무과당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첨가하신 우유는 일반 우유도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두유를 사용합니다.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고 수분 보충이나 염분 보충하실 때 두유가 흡수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유를 일정량 부어주시고 얼음을 투입하시고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내용물을 투입하시고 가실 때 초운 가실 때는 잘 갈리지 않습니다. 얼음하고 우유하고 잘 믹스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전체를 고르게 믹스해 주시고 살짝 당분이 과하다 싶으시면 물을 투입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당분 자체가 조금 높을 것 같으니까 물이나 우유 조금 더 투입하시면 가는데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갈아서 얼음기가 다 빠져버리면 드실 때 거의 물같이 변해버리니까 적당히 살얼음 있는 수준에서 전체 믹스를 스톱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다른 과일을 첨가하셔도 됩니다. 망고를 넣어주셔도 되고 체리가 있으신 분은 체리를 넣어주셔도 되고 복숭아를 넣어주셔도 맛은 좋습니다. 단 수박은 넣지 마세요.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시원하게 한잔하시면 되겠죠? 이제 쉽게 망고를 자르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망고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을 없애는 아주 훌륭한 대안법입니다. 망고의 소화효소는 효과적인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망고를 자르시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십자 그리는 거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 일직선으로 긋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단 절대 칼을 깊이 넣지 마십시오. 손 다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망고 자르는 건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하실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거나 체중 관리 하시는 분들은 망고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빠르게 체중을 줄일 수 있어서 목표 체중 달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망고 150g면 겨우 86kcal의 용량밖에 안 되며 열량밖에 안 되죠. 그렇죠? 몸에 다른 과일에 비해서 쉽게 흡수가 됩니다. 소화작용이 안 좋으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망고를 주기적으로 자주 드시면 체중 감소에 효과도 있고 속쓰림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스무디와 망고로 좋은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